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는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지난주에 듣지 못한 분들은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좀 단절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러하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거창하게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어떤 사람도 초보 신앙인도 성숙한 신앙인도 영적 전쟁에 처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싸움의 전장터가 저 밖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곳이라든지 우리가 외부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전장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전쟁을 제대로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전쟁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은 영적전쟁은 내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과 그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의 자녀다. 이런 키워드가 깊이 박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과 상관없이 많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담아놓고 살아가죠. 그런 모습들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의지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상 밖에 보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의 변화나 감정의 기복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은밀하게 우리를 사탄이 공격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성을 통한 공격이죠. 내가 경험한 경험들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들과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수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우리는 이성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 성공이라는 말과 결부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성취를 했을 때는 의지로 교만해지거나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 박약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면의 의지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믿음도 자라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찌꺼기, 이성의 소욕들, 또 육체의 쾌락적인 요소들 의지의 요소들을 제거하면 그러면 다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밝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회비를 내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비를 내기 전 때, 멤버십을 갖기 전에는 사실은 태권도 도장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어느 날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껏 그 도장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도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첫날부터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흰띠로부터 시작해서 노란띠, 청색띠, 뭐 갈색띠, 그리고 검은띠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갈색띠인지 붉은띠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그 띠를 거쳐서 제가 검은 띠까지 메고 나니까 저는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관장님이 너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뭐 한 4, 5학년 된 것이 뭐 열심히 했다고 해봐야 실력이 뻔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세월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관장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검은 띠를 매야만 이제 입문 단계다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신앙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주일 성수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죠. 주일 성수도 못하는 단계에 있다면 시작도 못한 거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해온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한 거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선언하며 우리가 마음의 전쟁터로부터 승리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는 바로 한 단어로 묘사하면 비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보면 detachment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비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움은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때들을 벗겨내는 듯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움의 과정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거룩함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라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비움은 결코 거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 비슷한 것들을 흉내내면서 비우는 과정들, 준비 과정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태권도 도장에 등록만 하면 내가 벽돌 막 때려 깨고 막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고도의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만 그 귀신이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 상태가 훨씬 더 더러워졌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가장 상응하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움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들은 종교적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신도 했던 사람들이고 자기 포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규칙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바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번지르한데 겉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속에는 시신들이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율배반적인 상태라는 거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비거룩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자기들이 겉으로 하는 그런 요소들을 통하여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우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절대로 거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비움의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착각이 일어납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거룩해지고 있구나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되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믿음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사람이구나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교만은 더 더러움의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 비웠을 때 완전히 비워져서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재워놓다가 어느 날 그 다락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정리를 해서 텅 비워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 이제 저기는 내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나 깨끗한 데서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까맣게 그 공간이 청소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잊어버리고 부모님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달이 지난지 모르는데 거기에 텅 비어있는 다락방에 놀려고 올라갔더니만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쌓여있었고 구석구석에 거미줄줄이 쳐져있었고 또 심지어는 창문틀에는 쥐똥들이 수북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의 비움을 비움으로만 그쳐버리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었거니 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바로 그 먼지 잔뜩 낀 다락방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 2단계, 영적 전쟁 2단계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안목의 변화입니다. 이 안목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채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안목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안목들이 있습니다. 뭐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안목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합니다. 마치 병균을 가진 사람이 주변을 전염시켜 나가듯이 전염시킵니다.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본인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철저히 그 병균에 오염되어 있겠죠. 그런데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그걸로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비운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썩어져가는 곳으로 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안목의 전환이라고 할까 안목의 변화라고 할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안목의 변화라고 한 데는 전환과 변화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단순간에 일어납니다. 태권도 도장에 들어갈 수 없던 제가 어린 시절 등록을 함으로 태권도 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을 가졌을 때 저는 신분이 전환된 겁니다. 돈을 내므로 일순간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일어나는 제 몸의 상태죠. 저는 그러다가 몇 년 하다가 관뒀습니다. 태권도 검은 띠 따면 그게 다 된 줄 알고 검은 띠 따고 난 뒤부터는 송판 몇 장 깨고 벽돌 한두 장 깨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저는 또 유도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태권도를 다녔던 한 친구는 그 이후 꾸준히 태권도 도장을 다녔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친구가 소년체전에 나가서 자기 그 패더급인가 그 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발차기나 내 발차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야, 나도 그래도 태권도 몇 년 했고 너는 나보다 좀 오래 하긴 했지만 너 발차기랑 내 발차기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 몸에 있는 큰 근육을 통해서 발차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파워도 떨어지는데 자기는 미세 근육을 다 이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뒤꿈치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발가락을 조절할 수 있고 이 발의 왼쪽과 오른쪽의 근육마저도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웃고 말았죠. 웃기지 마라. 네가 뭐 그런다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 같아서 그때는 웃기지 마라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그 생각을 곱곱이 씹어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미세 근육을 조절할 수 있었고 저는 미세 근육을 조절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친구가 저보다 훈련을 훨씬 더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자녀로서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마치 제가 어리석었던 태권도 학생처럼 웃기지 마라. 너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엄청난 차이죠. 그는 그 체급에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발차기의 선수가 된 반면 저는 그 이후 태권도의 기본 품새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일순간의 전환만을 요청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이죠.
나에게 기적만 주시면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무려 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그 정도 체험을 했다면 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목격하며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가족들마저도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 시신이 살아서 걸어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서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기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하여 내 인생을 성공만 시켜주시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150만 명에 육박하는 그 군중들이 홍해를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에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마른 땅입니다. 바다 밑이 어떤 상태입니까?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조류들과 또 어떤 때는 그 서해안처럼 갯벌화되어 있는 데는 마차를 끌고 지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불편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만 가르신 게 아니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날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흘이 되지 않아 그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질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겁니까? 마실 물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가?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러는가?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가져오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양식인 만나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굶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갈 즈음 그들은 어떤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뭐 맨날 떡만 먹어야 돼? 이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기 좀 먹자. 오히려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나는 더 행복했네. 바꾸보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헌신하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 채 뭔가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옛날에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하는 것과 진비 없는 말을 광야의 백성들이 내뱉죠. 기적은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차근차근 오랫동안 이루어집니다.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제 친구는 태권도를 3년 정도 발차기를 하니까 발차기의 감각이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을 했고, 5년이 지나니까 몸이 태권도에 맞는 몸이 되더라. 그리고 8년쯤 하니까 이제 태권도가 뭔지 알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년 만에 도통해갖고 3년째 관뒀습니다. 제가 태권도의 천재입니까? 아니죠. 태권도의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무식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태권도 조금 배운 학생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justify, 칭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는 그 시점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차곡차곡 나를 그 변화의 현장으로 맡겨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에 그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페트로스, 페트라, 바위로부터 나온 이름인 페트로스,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느냐? 사실 우리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스캔달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바꾸면 걸림돌. 좀 전에 반석이었는데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저는 혼자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대리석으로 넓적하게 있는 돌 덩어리가 밑바닥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디디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지만 그 넓적한 대리석이 이렇게 꼿꼿이 서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겠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한 채 변화받고 다듬어지고 견뎌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안목의 변화는 이토록 신중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안목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도 왕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예전에 은평구에 살았는데요. 은평구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서대문구의 홍은동과 홍제동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홍제동과 홍은동의 의미가 뭔지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인조 왕 시절에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완전히 속국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청나라가 조선에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녀를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여성이 부족했던 중국에 여러 가지 방면에 여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처녀들을, 젊은 여성들을 공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땅에 살기보다는 나이 들면 한국 땅으로 쫓겨나다시피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돌아오는데 자기 고향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치 몸팔고 온 창기처럼 여기며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본 왕과 대신들은 한 가지 묘안을 내립니다. 아마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인왕산을 넘어가야 되는 인왕산 전에 있는 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내의 이름은 가재가 많다 그래서 가재천, 가좌천이라고 하죠. 지금도 북가좌동, 남가좌동이 거기서 비롯되었죠. 이 가재천에서 몸을 씻고 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천의 이름을 넓을 홍, 씻을 재, 홍제천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홍은동, 홍제동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왕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왕의 권력을 동원하여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바꾸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안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공료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이른바 돌아올 환, 돌아올 회, 고향향, 여자여, 회향녀, 환향녀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욕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안목을 주님께서는 왜 바꾸라고 하실까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망하고 내가 그것을 급격히 퍼뜨림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멸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모교에 다닐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친구뻘이었고 또 우리 고향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그 친구를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20대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이 흔하지 않던 그때에 그는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죠. 어릴 때 기억으로는 예쁘장하기도 하고 그 집안이 워낙 부자였습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만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최고의 명문대학 나온 엘리트고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최고 가는 부자고 어릴 때부터 오냐 오냐 오빠가 있었지만 마치 딸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정성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도 하고 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은 세상의 안목이었습니다.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안목으로 늘 가르쳤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그때 그 포항은 입시가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A급의 전교 꼴찌가 B급의 전교 1등보다 더 나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A급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A레벨의 학교에 갈 수 없는 성적이라는 걸 안 부모님들은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했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A급 학교로 전학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던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다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 이 아이가 외국 유학을 갔습니다. 저의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호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호주로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요. 정말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본 부모님들은 실망을 했고 이 아이를 좀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엇나가기 시작했고 그 착하고 참한 아이가 남자를 사귀는데 깡패 비슷한 그때는 깡패라고 하지 않고 날라리라고 했는데요. 날라리랑 사귀고 부모님 마음을 너무 속썩이니까 이 부모님들이 외출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잠깐 밖에 나간다고 하고는 공중전화인지 하여튼 전화를 통하여 부모님을 집이 5층이었습니다. 집 앞으로 현관 쪽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집 밖으로 나와서 딸을 찾는 그 시간, 그 밤에 5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복수하듯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 부모님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교사로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행복의 요소만 잘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잘못된 가치관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심어주면 그 자녀들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딸도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했을 뿐더러 자신들의 인생도 처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누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다듬어갈 기회를 만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는 자꾸 감정의 노예, 이성의 노예, 의지의 노예,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 것들로 나를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오염이 되고 그것이 독이 되어 나를 죽이는데도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악마의 간계를 간파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악마의 간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눈을 통해서 뭔가를 봅니다. 사실 우리가 본다는 것을 다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일부의 것으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이렇게 맹신에 빠지는 자기의 안목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하게 하죠. 여러분들 엘라 골짜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였던 그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그 골짜기에 찾아간 것은 전투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 군대 군사로 있었던 형들을 위문하러 갔던 그는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키가 요즘으로 보면 한 2m 70에서 한 3m에 이르는 거구의 거인이었고, 남들은 겨우 들까 말까 한 30km에 이르는 창을 막 아이들 장난감처럼 돌리고 10km짜리 칼을 막한 손가락으로 돌리는 그런 거구의 용사를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쥐새끼처럼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최소의 방어로 말미암아 겨우 견디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은 그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형들은 물론이고 사울왕까지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떼를 칠때 나타났던 늑대, 곰, 사자 이런 짐승들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안목이 있을까요? 왜 형들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이, 말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골리앗이 조그만 다윗이 오니까 개무시를 합니다. 너는 뭐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데 뭐 내가 짐승인 줄 아냐? 뭐 그랬겠죠. 돌몇개 들고 와서 너 지금 장난하냐? 정말 무시하며 깔보며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보이는 안목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자기의 아군은 물론이요 적군 왕까지도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씩 웃으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니까 너는 그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믿고 네 덩치를 믿고 여기 서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바로 아도나이 차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는 거야. 내 덩치를 보지 마. 너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만군이라고 번역된 차바오트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warrior of warriors, 우리말로 하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시요, 용사 중에 용사시요, Lord of Lords, 주님 중에 주님이신 그분의 이름을 갖고 나는 서 있어. 너 못 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결국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안목을 가졌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고백하는 음성을 들어봅니다. 어떻게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저기 가게 되느냐?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이 물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죠.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자로 들판에 가서 양을 칠 때 짐승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그가 어린 시절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오줌을 질질 쌌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늑대를 물리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랬을까요?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돌을 들어 훈련하기 시작했고 돌을 들어 훈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더 큰 짐승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안목의 변화의 핵심은 능력의 배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목의 변화의 과정으로 절차와 어려운 그런 훈련의 기관을 왜 거쳐가게 하십니까? 한 번은 기적을 통하여 건져내실 수 있지만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간 그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길을 보며 사막에서도 보이지 않는 강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은 훈련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이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광야는 광야고 사막은 사막이고 그 안목으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공무원으로 있던 한 장로님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장성 출신으로 전역해서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선교단체 일로 그분과 만나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장로님 명함 하나 주십시오 하고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 그 명함 뒤편에 국가 공무원인 그분의 명함 뒤편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것도 감사처에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기독교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 직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성경 구절인데 이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뭐 쫓겨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쫓겨나도 할 수 없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안 쫓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한번 질끈 감으면 아니 뭐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기 당대는 물론이고 자기 자식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가질 수 있답니다. 요즘은 많이 발라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그런 뇌물과 불법이 횡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혹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 더 큰 돈들을 볼 때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명함 소매에 담아놓고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를 만나라 해서 갔더니만 그분이 대자 말은 하기도 전에 무슨 가방을 하나 탁 펼치고는 뚜껑을 딱 여는데 거기에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해도 아이고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으라는 그에게 딴 얘기 안 하고 명함을 꺼내서 줬답니다. 명함을 받아서 뒷면을 보더니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딱 보고 이분도 느낌이 왔는지 보통 뇌물 주는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바로 뚜껑을 닫고 가방을 내리더니만 인사하고 가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지킵니다. 그 이후 그분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장면을 저는 미국에서 TV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목으로 축적된 정보들을 우리 속에 심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믿음 앞에서 비겁해지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늘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말하는 거죠. 저의 작은 경험 이야기를 하면 제가 38살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7년 하면 사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해에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38살이 되었고 별로 변변하게 갖춘 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중국을 다니며 또 한국의 산들과 여러 곳을 다니며 수도원을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뭐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했죠. 어느 교회를 갈지 사역지를 좀 찾아보지. 이렇게 안식년 받았다고 1년을 보내면 1년 후딱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저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자주 오겠느냐. 늘 내가 판단하고 계획했던 그것이 앞섰던 나에게 오롯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1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자로서의 길을 접어야 한다면 접으면 된다. 그런데 내가 사역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도구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38살에 맡겨드리고 그해 8월 달에 결국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저는 뉴욕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더 믿음이 자랐습니다. 30대에 제가 그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의 40대는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44살에 그 비슷한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40대 때 제가 주님께 맡겼던 그 경험은 결국 지금 제가 50대를 살아가는데 비겁하지 않은 50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50대에 살아가는 제가 또 말씀 앞에 입각하여 그런 기회가 올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저의 60대는 볼 것도 없이 복된 60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두려워하며 미래를 잘 살기 위하여 현재에 비겁해지려고 하지만 그 현재의 비겁함은 결국 다음 미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영적 전쟁 두 번째 코드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그것은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안목의 변화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안목의 변화의 핵심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그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 영적전쟁 두 번째 코드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